자, 그럼 이제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김성규 소장의 시각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김성규 소장님과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오늘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러시아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가리아나 폴란드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 아, 이런 움직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휴전 할 듯 하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게 정작 우크라이나가 와가지고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을 하러 오는 게 지금 뭐 독일 총리 아니면 뭐 프랑스 사람 아니면 뭐 유엔 지금 유엔의 이제 뭐 제 총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제발 정관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러시아가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에다가 너네 이제 가스 없다 너네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 이제 이렇게 뭐야, 얘기했단 알겠습니다. 말이죠. 이걸로 이제 천연가스 무기를 심화했는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폴란드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통해 아주 가스를 받던 게 이제 줄어드니까 독일을 통해 아주 우회를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았던 그런 가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독일에도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그 뭐냐 일반적인 용어로 보통 통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포장만 바꿔가지고서는 러시아 그렇죠. 가스를 독일 가스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고 하니까 러시아가 또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많이 혼날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7달러대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MBTU당 여기 잠깐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쟁 난 시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8달러대, 즉 MBTU당 8달러대가 넘어갔다가 지금 네. 여기서 눌림목을 받고 눌림목 받고 다시 지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만하게 전했던 좀 그려줬는데 여기에 만약에 좀 더 급하게 간다 그러면 오늘 내일 중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달러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에 만약 이거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전쟁은 분명히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뭔가 행동으로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일들 아까 뭐 폴란드가 좀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폴란드가 러시아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죠. 유지해 왔었고 또 한때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합병해가지고 지금 국민 감정이 그 러시아 반러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러 정책을 펴는 그런 반러 정권이 들어왔을 때 폴란드하고 동조를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싫어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간 난민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거의 100만 명 육박하고 있고요. 네네. 좀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직접 지원한다 그러고서 미국에서 무기를 지금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이제 보이콧하고 그거는 이제 다 우크라이나에 넘겨놓고 자기들은 미국 무기 사고 어떻게든 나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화가 나서 그 이런 조치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나토군이 주둔해 있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이제 계속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군이 주둔한 국가들은 이 러시아 발 에너지 피해가 우려가 가장 크고 일단 독일의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이 그만큼 이 노드 스트림 1, 2 이 그 프로젝트에서도 2는 지금 하려 그러다 사실상 중지가 돼 있고 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1 가지고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것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유럽은 협상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그럼. 이 천연가스의 가격,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더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쟁이 과연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네. 문제인데 여기에서 자꾸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나토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러시아가 더욱더 이제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고 네. 이유가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깐키고 나니까는 비싼 미국산 아니면 이제 카타르산을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수에즈를 타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또 이 사이에 또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둑에 맞는 건 독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EU가 앞으로 이 독일에 갈고 있는 다자주의의 이런 정책을 어쩌면 좀 깨질 확률이 높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수요가 한 5%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수입선을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러시아가 이 에너지하고 식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분간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런 에너지 쪽, 천연가스와 식량 쪽에서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